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위치가 타반타 비경인데요. 요 위쪽 두 곳이랑 요쪽에 있던 보물상자를 지난번에 먹고 게임을 끝냈어요. 자, 이번에는 요쪽 베레고원 쪽을 가볼까 합니다. 갈 데가 있나? 이쪽도 뭐 길이 있어서 원래 갈 수 있었고 이쪽도 뭐 다 간 것 같은데 저기는 안 갔던 곳 같긴 하네요. 요 위에 두 곳 일단 베레고원 먼저 가죠. 자, 어차피 수영할 수 있으니 아 막혔네. 한나라 가고 좀 해결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신발 신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쪽 숲 저기 나무 아직 있어서 못 지나가고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레고원 도착했고요. 이쪽 길이 없었나? 없네요. 조각 쓸 때는 지금 계속 없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내 돈. 딱히 돈이 많아서 그렇게 크게 데미지는 없지만 아깝죠. 자, 이쪽도 한번 하고 들어가 볼게요. 조각 하나 이쪽 뒤쪽도 혹시나 해서 하는데 없네요. 이런 사이드는 원래 보통 없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요정 빈병 남아도는데 담죠. 위에 가면 또 막혀 있을 것 같으니 글러브 끼고 있습니다. 여긴 뭐 갔던 데고. 자, 지도를 잠깐 다시 보면 여기 들어갔었죠. 오카리나로 저기 아이리아고로 이동할게요. 위쪽에 그냥 들어갈 수 있었네요. 지도를 잠깐 또 확인 좀 하죠. 숲을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 있나? 일단 이 아저씨 냈고 여기를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왔다 간 곳이네요. 뭐 그냥 바로 나오는 걸로.
자, 이쪽 구멍 들어갔었겠죠?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냐가 관건인데, 지금 여기 두 칸 있고, 여기 좀 뭐하네. 아, 여기 올라가서 이쪽으로 점프하고, 대각선 점프가 되던가. 못 얻은 게 점프하는 아이템 같은데 그걸로 넘어가는 곳일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소리니까. 일단 마을로 돌아가자. 오늘은 밀어놨던 그 피규어 뽑기를 좀 진행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99개 다 찍어놔서. 81% 81% 한번 가보자. 자, 근데 79까지 떨어뜨렸던 것 같은데 피규어가 추가됐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네요. 130개 그대로인 것 같은데. 자, 20%의 중복 확률. 10%네요. 역시나 새거 신규 피규어가 나왔고요. 79%. 자, 70%대의 확률. 역시나 새로운 피규어가 나왔고, 17%입니다. 23%의 중복 확률인데, 아직까지는 다 새로운 피규어가 나오고 있죠. 저번에 91%에서 3번 연속 나온 이후로 중복이 없어요. 50%까지는 좀 떨궈야 되는데.
74%. 해봤자 중복이 지금 26%죠. 또 없는 피규어. 이번에도 신규 또 새거가 나왔습니다. 자,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저번에 진짜 세 번 영상 나온 게 신기할 정도의 확률로 뽑고 있어요. 이제 세세 중복이 나올 때도 됐는데. 링크와 링크를 뽑았네요. 69%. 드디어 이제 30%가 넘어가죠. 버튼을 누르면 글이 좀 빨라지네요. 드디어 9%에 나왔던 유정님 피규어를 또 뽑았어요. 하지만 계속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학자님인 것 같은데. 자, 계속 한 개만 쓰고 있습니다. 또 세 번. 돈인 건가? 중복 확률이 꽤 지금 높거든요. 높기는 아직도 절반을 못 채웠단 얘기라. 드디어 이제 다른 피규어들이 중복이 뜨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하나. 또 똑같은 거. 65%의 확률을 깨지 못하는 건가요? 깨졌습니다.
64%. 아직까지는 한 개로도 새로운 걸 뽑을 수 있네요. 이번에는 있던 거 아이템을 바꿔놔야 되나? 뭐 아무튼 새로운 게 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뽑고 있고요. 딘이 나왔네. 자, 62% 이렇게나요. 못 깨나요 할 때마다 깨지는 느낌인데 착각이겠죠. 40%의 중복 확률. 오, 드디어 이제 50%대로 떨어지게 됐네요. 응? 아직도 60이네. 그래도 새로운 피규어 59% 41%의 중복 확률. 좀 크죠 이제. 50%까지는 하나씩으로 뽑고 싶은데 좀 욕심이 크긴 해요. 그래도 나오긴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씩 뽑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복보다는 새 거 뽑을 확률이 더 높죠. 17%까지 떨어졌네요. 43%의 중복. 아직까지는 2분의 1까지는 안 왔으니까 130개 중에
없이 이렇게 유난히 있고 50몇 개 정도 뽑았을 거니까. 54% 이제 거의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 거네요. 자, 이번에도 새 거 나오나요? 제로 부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있었는데 다시 알게 됐습니다. 중고 지금 500 95였나? 그때부터 5루피씩 중복을 팔았는데 그러면은 7개 정도 중복이었나요? 지금 총 몇 개 남았지? 40개 썼네요 지금까지. 많이 안 쓰긴 했죠. 자, 하나로 새 거 뽑는 확률이 아직까진 높네요. 이제 반반인 것 같은데 있거나 없거나 그래도 신기하죠. 49% 50%가 넘는 중부 뽑기가 됐고요. 또 하나 49%의 확률이 사실 그렇게 작진 않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100개씩 써서 안 나오는 애들이 뽑아야 될 텐데. 아이고. 100개씩 쓰면은 100개까지는 안 가겠죠. 한 99개. 1%까지 떨어지면은. 아무튼 계속 하나로 뽑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중복이네요. 총장이었네. 한 세 번만 더 하나씩 뽑아보고 계속 중복이 나오면 좀 늘려 봐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나왔다. 두 번째
중복. 이제 한 번만 더 해보고 또 중복이면 수량을 늘려보자. 또 있는 거. 이제 확률을 좀 조작해서 뽑아볼 텐데. 아직은 수량이 좀 많으니까 70%로 한번 뽑아보자. 이런 70%인데 또 23개 도전. 아이고, 적어도 65개 이상 갖고 있는데 뽑을 게 한 64개? 63개 뭐 그쯤일 것 같아요. 까지 올리면 50개가 넘어가니까 87%로 한번 해보죠. 역시 80%가 넘어가니까 확실히 안 나오던 게 나오네요. 원래 70% 좀 넘어가도 확률이 높은 건데. 이번에도 30개만 더 써보죠. 30개 정도는 여유롭게 새로운 게 뽑히고 있습니다. 일단 49%까지는 하나씩 뽑았던 것 같고, 지금은 버튼 그냥 누르다 보니까 하나를 그냥 써버렸네요. 오, 신기하네요. 중복 확률이 높은데도 하나에 하나를 써서 뽑았어요. 그래도 뭐 30개씩 쓰죠. 70%씩 뽑으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기본 퍼센트가 40%가 좀 넘어가면 이제 80 정도로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지금 운빨이 좀 괜찮아서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건지도. 자, 71%. 41%란 소리인가? 아, 있던 거네요. 자, 지금 그래도 700개가 넘게 남았죠. 또 30개 던져보죠.
아, 있던 거. 30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은 40개로 늘려볼게요. 아이고, 40개로 늘리겠습니다. 80%인데 과연 자 40개씩 가보겠습니다. 때 나온 적이 있었나? 있었겠죠? 80%가 안 되네요, 이제. 자, 79%에서 이제 78%로 떨어지겠죠? 근데 하나 했을 때 뽑을 확률이 40%면 아직도 많이 남았단 소린데. 얼마나 있는 거 도대체? 중간 중간 많이 비어 있긴 하죠. 뭐 숫자를 세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바로 왔고요. 하나 한번 또 뽑아보자. 39%였던 것 같은데. 오, 하나. 운이 좋네요. 40개면은 몇 프로냐? 77. 50개면은 87%. 근데 빨리 뽑는 게 나니까. 50개로 들렸습니다. 나중엔 진짜 100%까지 올려야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올 테니까. 그것보다 지금 저기 배가 많이 있어서 빨리 소진하긴 해야 돼요. 이제 슬슬 저기 배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한 2-300개쯤 남았을 것 같은데. 341개. 하나 쓰죠. 341개니까 50개씩 6번.
그래, 40개 한 번이면 될 텐데. 40개 먼저 하자. 스미스 아저씨가 또 나오셨네. 50개씩 6번 깔끔하게 가죠. 산에 빅홀이 나왔습니다. 아리키가 잘 안 먹는 느낌인데. 네 번 남았고요. 마을의 빅홀. 10개씩 올라가는 키는 없나? 프로리었네요. 혼자 보면 여신님이 키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네요. 10개씩 올리고 싶은데. 아, 50개에서도 이제 두 번. 50개에서도 중복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 80%니까 재도전을 하고 있고요. 두 번 다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족장님인가 보네. 자, 다 때려 박으면 됩니다. 좀 더 퍼센트를 낮출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오늘의 소라페 뽑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게임도 여기서 그만하는 걸로 하죠.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